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캔을 하고 번역을 해서 보내는데 단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어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동 중에도 어떤 자료들을 스캔을 해서 바로 번역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알려드릴 건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어떤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복합기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가까운 그런 인쇄소라든가 아니면 문구사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해서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이동 중에 있는데 급한 자료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이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을 해서 손쉽게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런 자료를 받는 곳이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도 있겠지만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바로 번역을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자료를 본다거나 현수막을 본다거나 전단지를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스캐너 어플을 이용해서 찍으면 바로 문자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어떤 책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얻어서 인용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읽으면서 다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스캐너 어플을 이용을 해서 사진만 찍으면 바로 텍스트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OCR이라는 텍스트 어플이에요. 이 어플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을 두 개를 다운을 받을 겁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에 OC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텍스트 스캐너 OCR이라고 나옵니다. 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세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좀 열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은 저희가 찍어야지 그 내용을 스캔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음 어플은 번역. 구글 번역을 다운을 받을 거예요. 구글 번역 다운을 받으시고, 저는 다운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열기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스캐너 터치를 하시고요. 저는 책을 스캔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스캔을 할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시고 찍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기능도 있고요.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적당히 조절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꾹 눌러주면 스캔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갖다 대고 눌렀습니다. 자, 처리 중으로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다 읽어져 들어왔죠. 이 부분은 여기 편집을 들어가서 혹시라도 잘못 읽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꾹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 바가 생기는데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번역을 눌렀습니다. 한국어죠?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점세개 보이시죠? 점세 개를 누릅니다. 누르고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 카톡을 보낼 거예요. 카톡에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잘 찍혀요. 책 표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읽어드리는지. 눌렀습니다. 자, 소상공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전문가 장혜영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다 읽혀지죠, 이렇게. SNS 소통 연구소까지. 텍스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스캔을 받으시고 나의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관련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